와, 진짜 이렇게 멋진 차가 드디어 나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메르세데스 AMG, 그 중에서도 EQE SUV입니다. 왜 제가 헷갈리냐면 EQS하고 EQE하고 닮아도 너무 닮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EQE SUV를 처음 봤을 때 느끼는 점, 아마도 EQS 못지않네, 이거면 EQS보다 낫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기 지금 메르세데스 담당자분이 계신데 지금 얼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자동차 둘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희한해요. 메르세데스 디자인들을 보면 다 이렇게 똑같은 디자인을 그냥 판에 박힌 듯이 만드는 것 같지만 각각이 다 다르고, 젊은 층이 봤을 때 정말 예쁘다고 생각되는 차는 또 그 타겟에 맞는 그런 자동차로 디자인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해요. 네, 어쨌든 지금 봤을 때 이 차의 외관,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SUV들 그리고 또 전기차들이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SUV의 느낌을 주는 차들이 그다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EQS가 나오면서 정말 제대로 럭셔리 SUV를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그거를 더욱더 다이나믹하게 EQS의 많은 것들 장점을 살리면서 이렇게 또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EQS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EQE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가만 보면은 이런 쪽에 이런 단계가 없이 그렇게 하나로 완전히 미끈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아주 인상적이에요. 뒤쪽으로 봤을 때 이 아래쪽까지 디자인을 새롭게 했는데 아래쪽까지 디자인을 잘해서 에어로다이나믹을 대단히 높게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CD값으로는 0.26에 해당되는 정도의 그 언저리 정도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EQS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 정도 수치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요? 이런 차를 갖고 어떻게 그런 수치를 만들어내지? 아, 저희가 놀라는 점은 이게 에어로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이 뒤쪽으로 파츠가 길어지면, 그러니까 오버행이 길어지면 공기역학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차가 길어질수록 공기역학을 뽑아내기 쉽다는 거죠. 원보우 디자인도 그래서 이렇게 길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뽑아냈는데, 이 차는 굉장히 짧잖아요. 왜 이렇게 짧냐면 오프로드를 갈 때 오프로드의 진입각, 진출각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차가 짧아지는데, 이렇게 짧으면서도 그런 0.26이라는 놀라운 공기역학 수치, 아마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공기역학 수치를 만들어낸다는 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런 디퓨저, 그리고 이 아래쪽까지 디자인을 한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아주 멋진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파츠도 보면 다 에어로다이나믹을 위한 것들이에요. 에어로다이나믹은 그런 데서 그치지 않고요. 뭐 도어 핸들 같은 경우도 뭐 옵션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멋지게 튀어나오게 만들어져 있죠. 하, 멋지다. 아니, 요 안쪽도 이렇게 파놨네. 아니, 원래는 이렇게 창문 쪽에 붙어 있었던 이런 사이드 미러도 이쪽 아래쪽으로 붙이면서 사운드를 좀 더 작게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네요. 그리고 외관에서 봤을 때, AMG 휠 보세요. 22인치 휠을 갖고 있는데 공기역학 휠인데 이렇게 멋있어.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건 요 안에 들어간 게 지금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예요. 세라믹 컴포짓 브레이크, 그리고 이 캘리퍼 굉장히 멋있게 만들었는데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인데 어쨌든 굉장히 멋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인테리어를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인테리어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 이거 문짝이 여기서 딱 스톱되네요. 문짝이 스톱되는 요거 굉장히 멋집니다. 이게 EQE에 있을 만한 기능인가? S클래스나 돼야지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단으로 멈추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아무 단계에서나 다 멈출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멋지고요. 소프트 클로징이 설마 있나? 소프트 클로징도 있어요? 있을 게 다 있어. 이야, 어우, 멋지네. 이 차에 들어가면 혹시 카본으로 와. 이건 EQS하고 같잖아. EQS SUV랑 거의 같은 인테리어를 갖고 있어요. 시트는 지금 나파가지고 갖고 있는데 몸을 잘 지탱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키가 있어. 키가 있다는 건 제가 훔쳐갈 수 있다. 이제부터 이 차는 제 거라는 겁니까? 예, 살짝 그런 느낌이 드네. 한번 출발. 오, 시동도 걸려. 우와. 오, 사운드가 차에서 뭔가 웅 하면서 시동 걸리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를 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AMG 버튼들이 있죠, 양쪽으로. 이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요거 다 아시죠? 버튼을 누르면서 이렇게 컴포트, 차체 높이 이런 것들을 조작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 이런 거 다 아시죠? 네, 아마 다들 아실 줄 알아요. 지금 에어 서스펜션을 갖고 있어서 차체를 높였다 낮췄다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탈 때, 내릴 때마다 이게 라이드 하이트로 낮춰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차의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를 바꿨을 때 사운드가 달라져.
스포츠랑 스포츠 플러스랑 컴포트가 사운드가 달라지는데, 사운드가 달라지면서 동시에 이 서스펜션을 낮췄다가 올렸다가, 이것도 스포츠 모드에서 낮춰지는 기능을 갖추고 있네요. 그리고 또 이게 놀라운 점은 실내에서 운전자한테만 사운드를 주는 게 아니고 이 밖에 스피커가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스포츠 모드로 소리를 들려줘요. 뭐 그런 게 왜 필요하지? 약간 관종력이 좀 강한 사람한테 필요한 기능인 것 같아요. 그죠? 와 진짜 멋지네.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쫙 둘러쳐져 있어서 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멋지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보여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네. 오프로드 기능도 있고 오프로드를 제대로 달리겠다는 건가? 우와 이게 다 있네요. DSR 기능, 높이를 높이는 기능, 이런 것들이 지금 오프로드 드라이브에 대한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옵니다. 뭐 서스펜션이 어떤 식으로 기울어 있다든지, 드라이브를 뭐 앞쪽으로 뒤쪽으로 얼마나 보낸 거라든지 좌우든지 있고요. 선루프도 이런 식으로 완전히 오픈돼 있어서 너무 멋져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멋지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지금 굉장히 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멀리 이렇게 깊이 있는 것 같아요. 50m 앞에 저 글씨가 펼쳐진 것처럼 초점이 멀리 맺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통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그냥 숫자만 있으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차는 이 먼 거리의 것을 보면서 초점을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가상 AR HUD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앞에 있는 헤드램프가 앞쪽에 프로젝션으로 글씨를 앞에다 써주고 있어요. AMG 메르세데스 엠블럼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컴포트 도어스? 문을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 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뒷좌석으로 먼저 가보는 게 급한 것 같아요. 자, 뒷좌석으로 한번 빨리 가보죠. 지금 여기 그 찍으시는 분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세요. 제가 너무 한국 스타일로 하고 있어서. 여기 보면은 앞쪽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쫙 펼쳐져서 이 하이퍼 스크린이 뒤쪽에서 봤을 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조수석에 앉았을 때도 당연히 멋있겠지. 내 자리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는 거 없는 거 너무 다른 세계의 자동차로 느껴질 것 같아요. 조수석 디스플레이는 가급적이면 앞으로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럭셔리라면 꼭 넣어야 되는 그런 부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쪽에 앉았을 때 루프가 이렇게 멋있게 있는데요. 이 차에는 지금 돌비 사운드 시스템이 있어서 나중에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돌비 사운드 시스템을 넣었을 때 360도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극장에서 새 같은 게 앞에서 날아서 뒤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사운드 시스템으로 해줄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사운드 시스템이 지금 가운데에 이런 3D 사운드 시스템 스피커를 별도로 갖고 있지 않아도 이 스피커들을 막 돌아다니는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을 넣으면 그게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멋지죠. 사실 이렇게 네, 이렇게 두 단계로 해서 가벼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꽂을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컵홀더도 이렇게 마련돼 있고, 그리고 뒷좌석은 굉장히 넉넉한 그런 공간을 보여줘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요, 이 뒤쪽에 스피커가 별도로 있다는 거, 그래서 머리 위에서 소리를 바로 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인상적이지만 보다 더 인상적인 건 이 차 굉장히 쿠페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이렇게 딱 댔을 때 머리 위로 공간이 손바닥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넉넉하게 절대 닿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GLE 쿠페 같은 경우는 뒤쪽에 머리가 살짝 닿는 느낌이 드는데 이 차는 그렇지 않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넉넉하게 만들어놨다는 것도 인상적이네요. 이 차에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아래쪽에 깔려있다는 걸 감안하면 뒷좌석에 앉았을 때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EQA 같은 경우는 시트 포지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막 책상 다리하고 앉아야 될 정도로 좁았는데 지금 이건 제대로 앉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여기 이런 뒷좌석 전용으로 3존이 아니라 4존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어서 각 좌석이 따로따로 이렇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 뒷좌석에서 통풍 시트를 왜 안 만들어주죠? 아, 독일 사람들 아직도 통풍 시트를 안 넣어줘?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 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실 뭐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나중에 이 차의 외관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차의 리뷰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 차 EQE SUV를 살펴보는데, 저 혼자서 살펴보면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차를 직접 디자인하신 디자이너분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말 할 줄 아시나? Can you speak Korean? It's a struggle. Yeah, can we do it in English, please? Yeah, okay. Then introduce yourself. So my name is Mark Featherston. I'm team leader in exterior design in Mercedes-Benz in our Germany headquarters in Sindelfingen. I'm sorry about this. Why these cars are the same? So contrastly, in Korean cars, Korean maker like Hyundai, every car has just different design. That is very hard, I think. But
you just make scale in copy machine and just bigger and smaller, and you have the same salary? Right. Really? Yeah. I'm sorry about that. Don't think like that way. Why it is the same? Well, in design, the process is a really creative process. So we consider a range of ideas, going from on one extreme, really wild creative ideas that are pushing the boundaries, on another end of the scale, quite conservative ideas, and then in the middle, a bit of both. So we consider really every option, but there's always a strategy that we need to follow, and we have our board of chairmen, and they are, you know, obviously a lot cleverer than us in design, and we offer them a selection of ideas, and they're the guys they're the team that choose the strategy that we're to follow. And we feel that with the EQ family in particular, we've got such a strong identity. Oh. You know, you can recognize these cars from 100 meters away really instantly. Oh. And that we don't want to lose. We're proud of it. And therefore, strategically, it makes sense to use that form language and that DNA, that EQ character, and apply it to these different cars within the family. So it's a strategic decision. But we always, whenever we make a new car, we always consider many different options. We do our job. We earn our money. Mm-hmm. Yeah, I think every car is good enough, so I think, how can I say, a united design. Cohesive design language. Yeah. I can understand why you make this way. And then, at first time I see this car, I cannot find the Wombo design. Where is it? Well, this car is an SUV, and the Wombo design is very much fitting for our limousines. So for our limousine cars, we wanted that sleek, low, stretched profile. Creates a very elegant shape. These are SUVs, so these have a different character. They're more upright. They offer a different user experience. General SUVs are quite sort of upright, boxy shape. This is somewhere, this is taking ingredients from our limousines as well. It's softer, it does have more flow. The A-pillar is pushed forward, which is part of the Wombo design. However, we've still been able to maintain that SUV character, and that's why you see here a more boxy sort of treatment. The Wombo design simply wouldn't work with the package for this SUV. Actually, Korean like this one. They saw EQS at first time, they cannot accept that. That is too futuristic, they think. But after EQE is coming over to us, so now we can accept that. That's strange. I think whenever we do a revolution in design, and that was for us what the Wombo EQ design language was. It was very much a revolution. Even for us as designers, it's quite a step into the unknown. And it's a brave decision to really change that architecture and recreate that unique silhouette. And for a lot of people, it takes time to sort of understand with your eyes that this new proportion come to terms with and accept. And sometimes designs that are quite revolutionary, they grow on us because we need to understand them. It's not always that the first time you see a new design, it's instantly wow, and it will stay that, it will stay good. Often it's the cars or the designs that take time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that have that longer lasting impression. The revolutionary takes time to really appreciate. What is the most important while you design this car? The most important part of designing this car was to make sure that we keep the same recipe of ingredients that we've had on the Big Brother, on the EQS, while subtly making this car have its own uniqueness. So wherever you look on the car, although you might see similar elements, the headlights, the rear lights. Yeah, very similar. Even the sculpture. Yeah. Wherever you look, it's unique to this car. You know, for example, here on the headlight, the EQS, you've got the dropping character of the headlight. Here, you've got the opposite direction. It's a subtle change, but it's there. Also here, we've got the triangles in the headlight as our daylight running graphic. We have two here. We have three on the EQS. So wherever you look, you've got those subtle design details that are unique for the EQE. And that was a deliberate decision. So we knew we had to make the car have that family resemblance, that family DNA. But we've been very subtle with where we've put the uniqueness in the car. And like I said, on the rear of the car here, on our bigger brother, on the EQS, this is soft and round. I saw that. Whereas on this car, we put this subtle crease in the car. It's deliberately subtle because we want that family resemblance. Looks sportier. Yeah, it gives it structure and it makes it more sort of dynamic and pushes it forward. This is the little brother. The EQS is the more sort of conservative, larger vehicle. This car's a bit more dynamic, a bit more robust. And so such elements, also on the rear of the car,
You know, we're very proud of these Helix. We call it the Helix graphic. This design jewelry almost like that, in the rear of the car. You've seen it on the other cars, but here it's uniquely proportioned for the EQE. Yeah. We've got an edge running around here. It's a subtle edge. On the bigger brother, it's cleaner. Here, a bit more structure, a bit more dynamic, a bit more tension in the surfacing. So wherever you look on the car, there are subtle details which make it unique. First time I saw this car, and car is coupe-like design. Must be SUV coupe. But is it? It's interesting you say that because, you know, we've got our limousine cars with the one bow design, and then we've got here an SUV, which is deliberately more, I would say boxy is a cliched word to use, but more upright in its proportions. The sort of the surface language through this central purity and trying to be as seamless as possible, instead of having edges, we radius off the lines of the car, and by radiusing the line off, it kind of reduces the proportion, makes it look visually a bit more compact. Uh-huh. And deliberately, we put contrasting black panels outside of the C-pillar, so that basically the dimensions of the car in body color reduce the overall proportion. So deliberately, we've got that contrast between black here, body color here. And simply by rounding that off, it gives the feeling a much more of a lighter, dynamic, compacter proportion. Actually, when you get inside, you'll be quite surprised because it's a really, you know, it's a large space inside. Looks compact is better. Actually, in Korea, looks larger is better. Well, that's why we've got the bigger brother. Yeah. So, you know, with the bigger brother, it's deliberately more sort of, it's got more imposing proportions because it offers the third row of seats. Wow. So we try and offer something for everybody. Wow, he's a good salesman. Anyway, I like this part. This is always the most sensitive part of the car in design because as designers, we always want to push the C-pillar in. Engineer, push it back. As much as possible. Engineers push it out. And so, because what we want to create is this here. We want to create space between here and the C-pillar, the shoulder of the car. And this is where the power of the car is. This is where that visual kind of energy is that pushes the car forward. So we in design, we want to come out here, push in here. And it's always, as I said, like at the front, it's teamwork and it's a compromise. Of course, we need the interior space to be optimal as well. So, but I think we found a balance. Yeah. Is this sculpted C-pillar. It's not just a flat two-dimensional graphic. If you see, it has a really nice shape, really sort of, it's subtle, but it's there. And it flows into this muscle, and then you have this edge. So you've got this contrasting sharp edge. It's subtle. It's not so obvious, but it's there. So you need to take your time to walk around the car and really appreciate the sort of the uniqueness and the way we've treated these elements. 네, 이렇게 메르세데스 EQE SUV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뭐 아주 빠르게, 그리고 이 디자이너 만나서 간단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쉽죠? 저도 아쉬워요. 사실 이 차는 지금 나와 있는 차가 아니라 프리프로덕션 차,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오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 차를 시승도 하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에서 최초로 이 차를 살펴보게 됐네요. 아,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이 차 더 자세히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